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폭염으로 힘들어하던 게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며 날씨도 많이 시원해졌는데요. ESG 업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김민규입니다. 한때 부자의 상징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석유 재벌 만수르였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한 번쯤은 석유 부자를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 기사를 보니 ESG 관점에서는 그리 이로운 직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콩고 정부가 자국 내 33억 평이 넘는 27개의 석유 탐사 블록을 경매에 붙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최소 2조 5,400억 리터 이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 가치는 약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즈대 지리학부 사이먼 루이스 교수는 이 토양엔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이탄지대가 포함되는데 이곳에는 전 세계가 약 3년 동안 내뿜는 양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며 이 석유를 채굴하기 위한 개발로 인해 약 58억 톤의 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마운틴 고릴라의 서식지인 비룬가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매는 화석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극히 일부의 책임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석유, 가스, 석탄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기후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포함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죠. 넷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엄청난 양의 석유 경매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석탄 연료를 줄이려 노력하는 이때에 오히려 개발을 장려하는 행보를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연재민입니다. ESG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표준화된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ESG 중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해서 글로벌적인 기준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기후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의 방안 및 표준화 초안을 발표하고 이견을 수렴 중이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IFRS-S2 기후 관련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이견 수렴 중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초안을 발표하고 이견 수렴 중입니다. 각 그룹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따라 기준이 만들어지는 맥락은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범위나 적용 대상, 규범 수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공시들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가 모두 TCFD가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 관련 공시에 글로벌 기준선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관할 구역이 다른 그룹에서 설정한 기준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기후 관련 공개에 대해 글로벌 기준선을 개발하는 데 큰 진전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도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일인데요. 표준화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大家好，我是社会价值研究院的崔明研究员。最近，周围经常看到人们为了减少碳排放而转向吃素，成为素食主义者，这是为什么呢？英国政府成立的 净零碳组织碳信托进行的一项调查发现，英国、美国和欧洲国家的大多数消费者都支持食品碳标签的想法。我们每天的饮食占全球温室气体排放量的三分之一。正因如此，丹麦宣布将在今年年底前斥资130万美元制定碳标签制度。有众多衡量食品对环境影响的碳云企业。
同时也从事着食品公司和环保公司的碳标签研究。英国金融时报正在使用碳云的数据来计算食品的碳成本和温室气体排放量。通过这一测量平台，可以计算每个品种从农场到分销渠道的气候足迹。该系统采用的气候足迹涵盖了二氧化碳、甲烷、一氧化二氮等。 在食品工业中起着重要作用的所有主要温室气体。该测量结果显示，排放量最高的项目是牛排。牛津大学我们的数据世界研究主任汉娜里奇表示，我们可以为减少碳足迹做出的最重要的改变就是少吃肉。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매우 크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희생시켜 얻는 행복이라면 마냥 즐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탄소 라벨링 같은 노력이 우리의 식단과 쇼핑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